안녕하세요. 체질에 집착하는 한의사 박철진 원장입니다. 팔체질과 MBTI 성격 유형은 매우 연관성이 높습니다. 저희 한의원에서는 현재까지 팔체질을 진단받으신 분이 1만 6천 명에 달하는데요. MBTI 검사를 함께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팔체질과 MBTI 데이터가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성격 유형과 팔체질 그리고 체질별 건강기능식품이 궁금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MBTI ENFP 유형의 성격적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팔체질상 어떤 체질이 많은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유명 연예인분들 중에서도 ENFP로 밝혀진 분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어떤 분들이 ENFP에 해당하는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MBTI상 ENFP가 딱 한 개의 체질에 1대1로 대응되진 않아요. 체질적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단순히 이렇게 MBTI처럼 성격 유형만이 아니고요. 체형이나 외모, 그리고 각 음식에 대한 식품 면역 반응,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하죠. 그리고 생리학적인 특징, 자주 발병하기 쉬운 질환 등의 병리학적 특징들이 모두 결합된 좀 복합적인 개념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체질별로 높게 진단이 되는 MBTI 성격 유형이 있기 때문에 연관성은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MBTI ENFP 유형 그러면 팔체질상 어디에 제일 많은가? 바로 토양체질, 토음체질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사상체질상 소양인에 해당하겠죠. 거의 ENFP 유형은 토양, 토음체질을 벗어나는 경우가 좀 적은 편이죠. 물론 이 토음체질 자체가 숫자가 적은 편인데요. 그런데 만약에 토음체질이다 하는 경우에는 아주 높은 비율로 ENFP가 나오는 편이죠. 다만 토음체질은 토양체질만큼 외향성이 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E와 I의 비율 반반이거나 아주 살짝 E가 우세한 분들이 많습니다. 간혹 I가 우세한 INFP 유형으로 진단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토양체질은 절대적으로 ENFP라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외향성이 I보다 내향성보다 우수하게 전문가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한 19문항이다라고 치면 15대4 아니면 14대5 이 정도로 외향성 쪽이 훨씬 압도적으로 체크된 분들이 많습니다. MBTI가 최근에 매우 유행을 하다 보니까요. 유명인들도 MBTI 성격유형 검사를 많이 해서 유튜브나 이런 쪽에 공개를 했더라고요. 예전에는 이제 사실 연예인들 성격이 무엇일까 막 추정을 했더라면 이제는 그래도 확실하게 직접 밝혀져 있는 검사를 통해서 실제 성격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좋더라고요. 여기에다가 체형과 외모를 더해서 분석을 해보면 팔체질도 어떤 체질인지 어느 정도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물론 정확한 거는 진맥을 해봐야 되겠지만요. 일단 제가 ENFP 연예인들을 모두 보여드릴 테니까요. 이분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서 영상을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효리 씨, 화사 씨, 그리고 박나래 씨가 모두 MBTI 검사상 ENFP로 나왔습니다. 공통점이 조금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여자 아이돌 중에서는 트와이스의 사나, 그리고 전소미 씨, 그리고 아이즈원의 권은비 씨가 모두 ENFP로 나왔습니다. 남자 아이돌을 한번 살펴볼까요? BTS의 V 씨, 그리고 송민호 씨, 그리고 래퍼의 딘딘 씨도 ENFP임을 밝히셨죠. 방송인 중에서는 조세호 씨나 그리고 하하 씨, 그리고 전 GOD의 박준영 씨가 역시나 ENFP임을 밝혀졌죠. 박준영 씨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MBTI 관련 프로그램에서 한번 나오시기도 했는데 이때는 ESFP로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N과 S에 대한 응답 비율이 거의 반반 정도로 나오시는 케이스에 해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많은 그 연예인분들의 공통점이 좀 보이십니까? 일단 ENFP는 E는 Extraversion, 즉 외향이란 뜻으로 외부의 에너지를 집중하시는 분입니다. 사교적이다, 활동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N은 Intuition이라고 하는데요. 직관이란 뜻으로 창의력이 뛰어난 사람, 현재보다는 미래를 중시하는 사람, 나무보다는 숲을 보는 사람들에 해당합니다. 호기심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고요.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의식 이런 것도 굉장히 강한 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F 같은 경우는 Feeling, 즉 감정이란 뜻이고요. 사무적이고 냉정하고 차갑다라기보다는 좀 온정적이고 따뜻한 성향을 가졌음을 의미합니다. P는 Perceiving, 인식이란 뜻인데요. 계획성이 떨어지고 순발력이 뛰어나고 그때그때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경향성에 해당합니다. 지금부터는 MBTI, ENFP 유형의 특징 10가지에 대해서 함께 자세하게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 직관 기능이 발달된 것이 특징인데요. 딱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가능성으로 뭉쳐져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것들도 잘 파악하고요. 상황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면에 있는 어떤 그런 특성까지도 이해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에너지의 방향이 외부로 향하기 때문에 직관, 즉 가능성을 잘 파악한다는 것과 합쳐졌을 때는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풀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리 어답터인 경우가 굉장히 많죠. 유행에 민감하고요. 낯선 사람하고 이야기도 잘 하는 편이고 상대방 말을 듣다가 대신 결론을 내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면 화제를 확 전환하는 것도 ENFP의 특징 중에 하나이죠. 여러 가지 또 화제나 주제들을 막 오가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ENFP 유형은 열정적이고 타인에게 우호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편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MBTI 성격 유형 중에서는 ENFP가 연예인들에게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P, 인식형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적인 것하고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충동적이고 창의적이면서도 굉장히 쾌활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충동적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뭔가에 대한 결정을 내리거나 아니면 뭐 새롭게 일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꼬리낌이 없거나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갑작스러운 여행을 가자 이러면 스트레스를 느끼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ENFP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와 재밌겠다,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즐거움을 느끼는 분들이죠. 새로운 도전에도 기꺼이 참여하는 이런 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리 씨 같은 경우 막 이번에 새로운 프로젝트 연속으로 막 했잖아요. 놀면뭐하니에서 그런 부분들을 봐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ENFP 유형은 권위나 규칙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직관 기능이 발달하면서도 F 감정이 발달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딱딱한 관습이나 원칙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싫어하죠. 뭐 이효리 씨나 박준영 씨를 떠올리면 될 것 같아요. 뭐 이효리 씨 같은 경우는 자유분방한 스타일, 그리고 박준영 씨의 왓썸맨을 보면 진짜 자유롭잖아요. 프리스타일이잖아 완전. 이효리 씨나 박준영 씨나 사실 대형 기획사 소속으로 막 짜여진 방식이나 틀대로 아이돌을 할 때보다 이렇게 솔로로 활동하시면서 대박이나 케이스죠. 이는 사실 박나래 씨나 조세호 씨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과거 개인 콘서트 팀에서 짜여진 각본대로 개그 하실 때보다 지금처럼 자유로운 예능 환경에서 훨씬 능력을 잘 발휘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 전소미 씨나 뭐 하하 씨, 딘딘 씨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 느낌이긴 한데요. 공무원처럼 틀에 박힌 일을 하라 이렇게 하면 자기 재능을 잘 못 발휘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러한 규칙이나 권위를 싫어한다라는 성향들은 ENFP가 공통적으로 갖는 특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넷째, ENFP 유형은 뛰어난 화술, 언변을 자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인식 유형이기 때문에 순발력도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이 변화하는 상황에 바로바로 적용을 해서 재미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한번 이야기를 꺼내면 끝없이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말이 빠르고 수다스러운 분들도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방식도 좀 무겁게 이야기를 한다라기보다는 좀 가볍게 툭툭 이렇게 던지는 듯한 느낌이 많죠. 뭐 박나래 씨도 마찬가지고, 조세호 씨도 마찬가지고, 하하 씨도 마찬가지고, 이효리 씨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직관의 창의적 이 능력, 즉 직관에 기반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고 새롭고 창의적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창의적이고 개성적인 표현을 즐겨하고 상대방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언어 패턴들을 구사한다. 그래서 예능 쪽 연예인들이나 아니면 유튜버 BJ에 최적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실제로 유튜버들 중에서 ENFP인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이효리 씨나 박나래 씨 같은 경우 좀 굉장히 센스가 빠르고 이야기도 재밌게 하고, 박준영 씨 같은 경우 아주 독특한 패턴의 화술을 사용하시기도 하잖아요. 뭐 하하 씨 같은 경우는 과거에 뭐 텐텐클럽 라디오 DJ 할 때도 굉장히 뛰어난 순발력과 진행력을 보여주셨던 거죠. 그리고 딘딘 씨 같은 경우도 라디오스타나 뭐 쇼미더머니를 보면 뭐 진행을 하거나 이야기를 할 때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ENFP 유형은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막 쏟아내는데 즐거움을 느낍니다. 반대로 꼼꼼하거나 세심한 면이 부족한 편이죠. 놀면뭐하니를 한번 보시면 이효리 씨가 유재석 씨처럼 꼼꼼하고 막 세심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유퀴즈 온더 블록을 보시면 조세호 씨가 유재석 씨처럼 막 세세한 것을 잘 조사를 해간다는지 기억하거나 이렇진 않잖아요. 뭐 하하 씨나 박준영 씨 같은 경우도 유쾌하고 즐겁고 쾌활하고 이런 느낌은 있지만 막 섬세할 것 같지는 않죠. 꼼꼼하거나. 그래서 ENFP 성격 유형들은 좀 현실 감각이 부족한 분들도 많고 아이디어와 새로운 가능성으로 움직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하나의 일에 대해서 충분히 익숙해지고 나면 좀 실증을 느끼는 분들도 많아요. 더 이상은 깊고 세세하게 공부하려 하지 않는 성향인 거죠. 그래서 자기가 흥미 있는 일이 아니면 좀 업무 집중도가 떨어지는 편입니다. 조세호 씨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과거 해피투게더를 볼 때 말씀하시는데 막 3초도 가만히 앉아있지 못할 정도로 주의가 산만하다 이런 식으로 고백을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ENFP 유형은 전반적으로 흥미가 없는 일에 대해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째, ENFP 유형은 인간관계가 원만하고 넓은 것이 특징적이에요. 그리고 한번 맺은 인연이나 우정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오래 유지하는 경향이 있죠. 뭐 이효리 씨나 박나래 씨가 보여준 특징 중에 하나겠죠. 열정적이고 동료들이 서로 도움을 줄 수 있게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이런 것에도 만족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인식과 직관, 감정이 에너지가 밖으로 향하는 외향과 결합되어 있는 것이 원인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어떠한 생각인지 감정이 어떤지를 빠르게 캐치하기 때문에 상대방이나 지인들이 원하는 바를 쉽게 캐치하고 이런 것들을 들어주는 그러한 성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센스가 뛰어나다 이렇게 주변의 평가를 많이 받는 분들이죠. 그리고 일곱째, ENFP 유형은 독창성과 예술성이 돋보이는 편이에요. 자신의 개성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옷을 입는 분들이죠. 뭐 이효리 씨도 마찬가지고요. 전소미 씨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예민하면서도 감성적인 예술가적 성향이 뛰어납니다.
뭐 송민호 씨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림 실력이 굉장히 뛰어난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ENFP 유형은 인정이 많고 그리고 봉사심이 강해요. 인간관계에서 딱히 먼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드물죠. 뭐 거만하거나 불편한 사람하고는 싸운다라기보다는 먼저 피해버리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자꾸 남에게 소개시켜주고 나눠주려고 하는 성향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확실한 도움을 줬을 때 만족감을 느끼는 체질이고요. 봉사심도 강하다. 친구들에게도 헌신적이고 언제라도 친구를 돕고자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ENFP 유형은 의사결정에 있어서 객관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F, 감정기능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적으로 개인의 느낌 또는 개인의 가치관에 의존해서 의사결정을 쉽게 해버리기도 하는 거죠. 사실 중요한 문제일수록 더욱 객관적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자기 그냥 개인적인 가치관에 기반을 해서 결정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많이 떨어지는 성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반대로 이제 주변에 친한 지인이 부탁하면 또 쉽게 들어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성향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열 번째 특징인데요. ENFP 유형은 너무 많은 가능성을 열어두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결정을 잘 못 내리는 성향까지 결합이 되다 보니까 최종 결정을 계속 미루거나 번복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ENFP의 일관성이 없는 태도 같은 경우는 사실 사고형, 즉 T 유형들에게는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많이 유발하기도 합니다. 왜 자꾸 말이 바뀌냐 이런 거죠. 그래서 지나친 상상력이나 뭐 창의력 이런 것들은 조금 제어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결정에 대해서는 마냥 미루지 않도록 주변에서 좀 잘 격려를 해줄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팔체질과 MBTI에 대한 설명이 재미가 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체질에 집착하는 한의사 박철진 원장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